필수 안전 시스템을 건너왔다 시민단체에 적발된 동대구 환승센터 중앙방제실에서 합동점검반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점검반은 환승센터 내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소방법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 천장 화재 감지기가 사라진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대구시와 동구청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어제 신세계 백화점과 복합환승센터에서 건물 안전 관련 설비를 총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소방, 환경, 교통, 뭐 가스, 승강기 여러 분야의 안전 분야의 그 점검을 지금 종합적으로 해서 대구시는 소방 설비 등 안전 시스템은 물론 터미널 승하차장의 환기 설비 미가동 그리고 차량 진출입로의 구조적인 문제 등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초대형 건물 규모에 걸맞지 않게 고작 10여 명이 반나절가량 내부를 둘러보는 수준이어서 형식적인 안전 점검에 머물렀다는 지적입니다. 긴급 점검이라고 하지만 점검 대상인 신세계 측이 누락된 소방 설비 등을 이미 원상 복귀한 뒤여서 대구시의 점검은 시민단체가 잡아낸 소방 규정 위반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번에 지적되는 게 네, 34건. 34건이고 네. 오늘 그러니까 지적된 게 30건 지금 아직 확인 중에 있는 게 4건. 대구시는 환승센터 개장 후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고 구멍 뚫린 안전 시스템이 여실히 드러나자 부랴부랴 뒷북 점검에 나선 겁니다. 대구시는 화재 감지기 누락과 방제실 운영 미비 등 명백한 소방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 명령과 함께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TBC 박용훈입니다.